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아니요. 오늘은 제이 마마디가 추러스라고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쵸? 만드는 과정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뿅. 여기에는 다 대부분 재료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깔때기도 있고, 앞에 짜게도 있어. 같이 이렇게 넣어서 껴서 쓰면 돼. 그, 추러스 반죽을 짜는 용도입니다. 요거는 밑반죽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웬만한 도구 필요 없습니다. 물만 있으면 되죠. 네. 익반죽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들어갑니다. 두 번에 나눠서 해야지 얘가 안 찢어져요. 이거 좀 이따가 또 할게요. 또 반죽이 약간 뻑뻑할 수도 있는데 그때 손에 기름을 좀 묻히시면 돼요. 네, 짤주머니 안에 들어있습니다. 기름을 좀 충분히 좀 해주시고 전체 다 둘러싸야 돼요. 그래도 이렇게 이것도 들어있어. 이렇게 슈가 시나몬 시나몬 슈가미 튀겨가지고 굴리면 돼요. 그리고 예열로 떼주셔야 됩니다. 이건 오븐 예열 대신에 프라이팬 예열. 자, 요렇게 맛있어. 오, 시나몬 냄새. 우후. 시나몬 냄새가 진동을 하네요. 그쵸. 그리고 처음에 한번 온도를 올려서 예열하고 난 다음에 불을 진짜 낮춰요. 센 불에 하면은 겉에만 타버리니까 불을 약불로. 오케이? 약불. 그리고 이거 한 입 크기로 할 거야. 그만. 그렇지, 요렇게. 생각보다 두툼한 사이즈가 아닌 것 같아요. 놀이동산에 파는 그 추러스 생각하면 안 돼. 그쵸. 그거보다는 가늘어.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면 이제 그만 구워도 돼요. 네. 네, 불 좀 중약불로 하고 있습니다. 중약불. 중불보다 좀 더 약하게. 자, 이제 불 꺼주세요, 많이. 이제 묻힐 거예요. 기름 이제 딱 털어내고, 항상 여러분들 뭐, 뿌링클이든 뭐든지 가루 묻히는 그런 치킨들은 기름을 잘 빼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니면 눅눅하고요. 맛이 없어요. 알겠죠? 아셨죠, 여러분? 꼭 기름을 탈탈탈탈 털어주시고요. 굴려, 굴려. 기대, 기대. 이렇게 하고 식미대로 드시라고 부족하신 분들은 여기 찍어 드세요. 네, 찍먹 찍먹. 자, 치킨 찍어 먹는 소금 아니에요. 자, 이거는 시나몬 설탕입니다. 예. 하나에 5,000원이면 1,000g 20개 주문이요. 그치. 오빠들 만드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이거 다 가져가야 돼, 그러면 이거. 슐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먹을 게 없는데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맛있어 보이나요? 어때요? 가까이서 비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네. 뭐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완판이 돼가지고 저희도 못 먹게 생겼어요. 그래요? 추러스 갔나요? 미추러스. 자, 여러분들도 이거 노오븐이니까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 계란 후라이 다들 하시잖아요. 계란 후라이 하듯이 하시면 돼요. 네. 자, 드셔보십시다, 많이. 잘 먹겠습니다. 그 음료는 상하 목장 딸기 우유, 유기농 네. 딸기. 네, 쥐꼬리 딸기예요. 맛있다. 유기농 우유 함량 90%. 넣어볼게요. 자, 식미대로. 아, 시원하다. 아, 노오븐 최고. 기순이 꼭 먼저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만들고 인증하기. 이거 처음 보는 거야, 슐리야? 요만해.
굿굿. 와우. 이거 근데 비싸요. 그냥 잘 못 사 먹어. 어, 끝내줘, 끝내줘. 아, 정말 어머니들 말씀이, 진짜 요리하다. 뭐라고요? 인지가 뭐 주냐고요? 오빠의 사랑을 드릴게요, 슐리님. 그래? 그럼 다 같이 만들어봐. 내가 항상 그랬잖아. 우리가 방송에서 뭐 했던 거 한번 다 같이 하면은, 그거를 인지가 사진을 보내주고 모아서 방송에 한번 빵! 다 같이 한번 보여준다니까. 그쵸. 소리 좋아요. 부족하니? 딱 맛있어, 딱 맛있어요. 여기 앞에 가서 이제 흘리고 지금 흘리고 뭐 준비됐나? 간다. 추러스 만들어줄게. 어, 진짜 이거 맛있다. 끝내줘. 진짜 이거는 그 보통 추러스는 생각할 때는 왜 약간 스폰지 같이 약간 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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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잖아. 근데 이거는 그렇진 않지만 나름 추러스 먹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솔직히 그 추러스 먹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맛있어요. 인정. 놀이공원 저리 가라. 정말 진짜 만들어 드시면은 반할 거예요. 말씀하세요. 특히 자녀를 두신 분들은 그 애기들 만들어 주면요, 엄마 인기 폭발, 언니 오빠 인기 폭발. 고만 찍어드세요 많이. 나한테 왜 그래?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렸죠. 굳이 길게 짤 필요 없어요. 그리고 팬에 바로 짜면서 하십시오. 그렇게 이렇게 다 일일이 다 짜놓고 덜면은 다 늘어지고 다 망가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네. 꼭 팬에 기름을 두르고 바로 짜면서 구우세요. 그리고 길게 하지 말려고. 그럼 많이 못 구워. 그리고 먹을 때도 불편해. 이렇게 한 두 입 정도로. 가위에 좀 기름 좀 묻더라도 그냥 바로 짜내세요. 개구라 뽕쟁이. 올해 안에 빼겠습니다. 올해 안에. 올해 목표예요. 이런 거 있잖아 여러분.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 다 하나씩 집어가지고 여러분들 다 입속에다 쏙 넣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같이 공감하고 싶어요. 그러게요. 우리만큼 안타깝다. 그게 가장 하고 싶은 거예요. 그만. 뭘. 그리고 있잖아. 시나몬가루 약간 거부 반응 있으신 분도 좀 계시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이 친구는 그렇게 독하지가 않아. 그쵸. 그러니까 처음부터 욕심내서 위에다가 막 이렇게 가루를 막 붓지 말고 저처럼 무심한 듯 굴려요. 아시겠죠? 이 그릇에다가 납작한 요 그릇 같은 데다 놓고 그냥 무심한 듯 굴리고 부족한 거는 찍어 먹고. 지금 뭐. 아시겠죠? 많이 먹어요. 좀 그 시리즈 중에서 좀 강추하는 메뉴 중에 한 가지예요. 그렇지 무심한 듯. 일일이 추러스 사이사이에 설탕이랑 막 설탕을 막 끼워 넣을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무치기 전에 꼭 기름을 키친타올로
털어내십시오. 네. 잘 적어가세요. 소리 짠. 이거는 근데 진짜 맛있어. 피? 왜? 피요? 피가 어딨어? 손에 피난 줄. 손에 왜 피가 있어? 왜? 기름 탈탈탈. 저희 한 네 번 만들었나 그럴걸요? 여러 번 만들었는데요. 네. 못 봤더냐? 유튜브 영상에도 있습니다. 그쵸. 근데 갈수록 이것도 만들다 보니까 이제 노하우가 쌓여가지고 똑딱똑딱해요. 처음 만들었을 때는 우린 처음 만들어서 길게 했어요. 후회했어요. 길게 하고 짜놓고 옮긴다고 죽는 줄 알았어. 네. 왜 한 번도 못 봤지? 옛날 영상. 검지야? 무슨 설탕 말하는 거예요, 정누나? 빨아먹으면 맛있다고요? 왜 정누나 나만 보고 있는 거지? 정누나 왜 나만 보고 있어요? 너만 보인단 말이야. 진짜 맛있다. 진짜 원 없이 먹을 수 있잖아. 다른 거 없어요, 많이? 뭐가요? 그 놀이공원에서 먹으면 진짜 돈만 비싸고 양도 적잖아요. 손이 턱이... 츄러스 맛을 한번 표현해 주시겠습니까, 많이? 이 츄러스 맛은 어떤 맛이에요? 이 시나몬과 설탕의 조합이 너무 좋아요, 지금. 이게 딱 좋아요. 뭔가 되게 강하지도 않으면서 이게 입맛을 혀를 막 자극시켜요. 다다다다다다. 맛있어요. 결론은 맛있다. 설탕 시나몬 맛은 다 아는 맛인데 그걸 얘기했네 많이. 아니죠. 이 뭐지? 막 되게 진한 시나몬 맛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앞전에 제가 얘기한 거잖아. 네. 다른 거야. 다른 거 굳이 찾습니까? 맛이 없지 않아요. 제 속은 되게 촉촉한 느낌이 살아있어요. 과자보다 훨씬 맛있어요. 비교가 안 돼요. 응. 과자는 시나몬 맛이 좀 강해요. 얘는 그거보다 좀 덜 강해. 나는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 거 없어요, 여러분? 나는 이거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도란도란 모여가지고. 이씨, 진심이 안 정해지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아, 안 쓴다. 이거 몰라? 아. 두꺼비집. 아. 장 따먹기. 아니야! 이거 몰라? 내꺼 쏘리꺼 레몬꺼 은기꺼 딸기꺼 슐리꺼 마니꺼. 응, 살았다. 다시 제이님 가야죠. 다시. 네? 다시 제이님 차례 되는데. 너무 두꺼워. 이게 너무 맛있다. 이게 너무 적절해서 맛있어요. 맞아, 막대 떨어지면 지는 거 맞아요. 아트. 네? 데저트 아트. 저를 이거 더 가야 되는데. 아, 아무튼.
저 비율이 딱 좋아요. 비율이 이거 가루 비율. 엄마. 끝내줘. 저런 좀 해보라고요? 한 개밖에 없어서 안 돼요. 왜? 제가 있으면 욕 먹어서 걸려. 왜요? 제이님이 아마 뭐 하는 거야 먹을 거 가지고. 아닌데요? 네. 욕을 왜 해요? 제이님 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뭐라는 거야? Heart. 먹는 걸로 장난치는 거 아니야. 난 있잖아, 네가 나의 사랑을 믿게 하기 위해서 정말 이 모래도 씹어 먹을 수 있어. 이 모래를 먹으면 믿어줄래? 우리 오늘부터 사귀는 거다. 뭐 하는 거야? 먹어라. 드세요 두 개 다. 아니에요. 많이 먹었어요. 진짜요? 네. 네가 먹으면 오늘부터 사귀는 거다. 먹지 마요. 뭐라는 거야? 먹지 마. 그래요. 대인 두 개 사세요. 많이 먹었어요. 딸기는 양보 안 하더니 이건 양보 안 해. 뭐라는 거야? 어이없네. 딸기 그거 다 양보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먹지 마. 꼭 한번 해서 드셔보십시오. 추천드릴게요. 네. 이 추러스를 튀길 때 이거를 갖다가 굳이 가득 잠길 정도로 안 해도 돼. 그러면 기름이 너무 기름을 많이 쓰니까 적당히 한 반 정도만 잠길 정도만 해서 굴리면 돼. 굴리면서 익히면 되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장단점에서 너무 많이 넣어서 막 튀기면 모양도 흐트러지고. 맞아요. 왜요? 우유를 몇 개를 먹는 거예요? 네? 적당히 짓거리만 하잖아요 이게. 진짜 기계네요? 라는 거야. 제가 꽂아놓기만 한 겁니다. 그냥 돈이 술술술술술술술. 네. 그냥 꽂아놓은 거예요. 빨대 꽂아놓은 거예요. 적당히 10개. 10개면은 이거 만원이에요. 10개? 네. 한 개 얼마죠? 이게 이 사이즈가 거의 1,000원꼴이에요. 비싸다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안 사먹지. 안 집어들어. 마트에 있는 거 맨날 봐도 안 집어들어요. 그 한 개 몇 칼로리에요? 비밀. 알려주세요 마니님. 105칼로리. 네, 한 개 1,000원꼴이에요. 세 개가 거의 3,000원 돈이니까 한 개 1,000원입니다. 어제는 딸기를 오늘은 딸기 우유. 아 맞네 은기님. 와 은기님 센스.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네 105. 이렇게. 너 내 마음에 들어왔다. 나가. 정말 진상이네요. 원래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니 미국 가서 어디 갔습니까? 아 정말 무드라고는 진짜 개뿔도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무드라고는요 1도 없어요. 무드를 뭐 쓸 데가 있지 뭐 있습니까? 저는 진짜 낭만 무드 이런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많이 하세요. 아유 정말 재미없겠다. 어이가 없네 진짜. 그냥 만약에 여자친구 만나잖아 그러면은 이럴 것 같아. 둘 다 그냥 게임하러 갈 것 같아. 야 게임 PC방이나 가자. 가서 라면 먹고 짜장면 먹자. 아니거든요 이럴 것 같아 맨날. 여자친구가 그 게임을 좋아해야 그렇게 그것도 되는 거죠. 만약에 여자친구가 영화를 보고 싶어 해. 자기야 나 영화 보고 싶어 영화 보러 가자 그러면 마님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 먹어볼래? 그래? 아, 롤, 저 롤이 안 해요. 자기야, 조금 피곤하지만 내가 마지막 영화를 예약을 해놨어. 자기야, 진짜 내가 다 전세 낼 순 없지만 전세 낸 것처럼 우리 둘밖에 없다? 그러고 이제 탁 몇 시 영화라고 얘기해주고 탁 들어오게 하는 거지. 좋죠. 제이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런데 말입니다. 영화는 아주 야시야시야시. 아, 아깝지만 먹어야겠어요. 피곤해도 준비했으니. 아니, 늦은 시간이니까 사람 제일 없을 때 가요. 근데 그것도 여자에게 나름일 수도 있어요. 여자가 이벤트 자주 해주고 그러면 남자도 잘하지 않을까요? 안 해요. 해요, 많이? 보답해야죠. 뭐, 어떻게 보답해요?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나는데. 아, 근데 반응 있으면 그래도 보답은 해야죠. 생각은 해야, 짜내야죠. 자기야, 요즘 유튜브 보니까 이벤트 이렇게 하는 거던데? 자기야, 내가 오늘 풍선 100개 불었어. 그런 거 안 해요. 밑에 캔들 막 다 깔아놓고. 오빠, 발 디딜 틈도 없다, 정말. 고양 털 다 태우려고 그러나, 오빠? 제이미 캔들 타는 거 좋아하잖아요. 지켜줘야죠. 엔간치 아세요, 마이니? 뭐라는 거야? 캔들은 제이미 스타일. 그쵸, 모텔에 불난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아, 다 맞다. 고양이 털. 항상 불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 이벤트 해주는 거 좋아하는데. 뭐, 거품 욕조에 뭐. 세팅을 해놓고. 마음에 불을 질러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슈러스 한번 해서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뿅뿅. 정말 맛있어요. 네, 끝내줍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또 봐요.